시간 이렇게 많이 드릴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어려웠던 것도 좀 볼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different from 스펠링 좀 어려워. 꼭 연습하시고요. different from에서 얘 뜻이 아직 기억 잘안 납니까? 오케이, 얘 뜻은 뭐뭐와는 다른 이란 뜻이야. 뭐뭐와는 다른. 그러면 한 이게 두 단어인데 different의 뜻이 그럼 뭘것 같아? different. different가 이 뜻이야. 오케이, from, 뭐, from의 뭐뭐와는, 뭐, 원래 from의 뜻은 뭐뭐로부터 이런 뜻인데, 이거 둘이 합치면 뭐뭐와는 다른 이란 뜻이야. 맞습니까? 그러면 different의 뜻이 이러니까 이건 무슨 시일까? 어떤 시지?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살포시 이런 거 하나 붙여줘. 그래서 be different from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뜻은 어떤 시 앞에 be 동사 붙었으니까 뭐가 될까? 그렇죠. 훌륭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문장 속에서 쓸 때는 어떻게 쓰이냐면요. This, 자, 이거랑 저거랑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볼 거야. 이것은 저것과는 다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this는 한번 길어봤자 뭐니까? this는 어디에 있는 몇 개니까? 가까이 있는 한 개지? 그쵸? 그럼 한번 길어봤자 뭐예요? it이죠? 그럼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그렇죠. This is different from that. 이렇게 하면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다른다라고 쓰는데 선생님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랑 저거랑 달라요 하고 싶을 때 뭐라 하면 된다? This 그렇죠. This is different from that.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혜리는 엄마랑 닮았다는 얘기 듣는 게 좋아? 아빠랑 닮았다는 얘기 듣는 게 좋아? 엄마. 엄마랑 닮았다는 얘기가 좋아요? 그럼 나는 아빠랑은 다르다 그러면 되겠네. 됐습니까? 나 아빠랑 다르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냐? I am different from my father. 이렇게 하면 아빠랑은 난 달라 이런 뜻이 되니까. 나 아빠랑 다르다고! 됐습니까? 나는 아빠랑은 다르다. I am different from my father. 됐습니까? 아빠 섭섭하시겠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뭐뭐와 뭐 비교할 때 쓰는 거야. 이거랑 저거랑 다르다라는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게 different from이고요. 그 다음에 자이 녀석의 뜻을 지금 잘못 알고 있어. be going to의 뜻을. 그러니까 be going to의 뜻을 해리가 뭐라고 써놨냐면요, 이렇게 써놨는데 가야만 한다라는 얘기 하고 싶어? 가야만 한다라는 얘기는 이게 아니고 이런 거나 또는 이런 거야. 그렇습니까? 예, 양념씨 슈드죠? 슈드의 뜻이 해야만 한다죠? 그러니까 슈드 고 하면 가야만 한다. 그 다음에 have to도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have to go. 그래서 가야만 한다라는 두 가지 표현은 뭐다? should go와 have to go. 그렇습니까? 이게 가야만 한다고요. be going to는 두 가지 뜻이 될수 있는데, 일단 문장으로 먼저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I am going to school 일대의 be going to의 뜻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럴 때 뜻이 달라. 맞습니까? 특징은 to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일단 I'm going to school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 나는 To school 뜻이 뭐죠? 학교로 라 뜻이죠?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자, be going to 뒤에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이거 무슨 시죠? 그렇죠, 이름 시죠. 그러면 I'm going to의 뜻이 뭐가 되느냐? 자, go의 원래 뜻이 뭐예요? 가다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몇 가지 뜻이 될수 있고, 가는 중인 아니면 가는 것이죠? 여기서는 안녕하세요, 이 뜻이야. 됐습니까? 그런데
be going to 뒤에 이번엔 비짓이 왔어. 비짓의 뜻이 뭐죠? 자꾸 이렇게 써갖고 내가 틀렸다 그랬는데 비짓의 뜻이 뭐죠? My friends visit and leave notes for me 할 때는 아는데 visit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Then friends visit and leave notes for me. 방문하다야 방문하다. 그러니까 네. 방문하다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이제 얘는 가다란 뜻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래서 I'm going to visit이 무슨 뜻이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가다 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할 예정이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네. Be going to가 몇 가지 뜻이 있다? 두 가지 뜻. 뒤에 어떤 것이 오면 어떤 것에게 가는 중이다고요. 뒤에 하다시가 오면 이건 go랑 아무 관계가 없어져 버려. 그냥 뭐뭐 할 예정이다 합치면 방문할 예정이다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따가 be going to 뜻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할 거 because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because의 뜻은? 때문에. 어머이기 때문에란 뜻이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요. 좀 어려운 말로 중학교 때 배울 얘기인데 이제 6학년이니까 들어둬야 되겠죠. 접속사라고 하는데 접속사는 선생님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 누가 다 접속사 때 누가 다가 오면 접속사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뀔 거고 becaus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I'm tired 하면 뭐예요? 나는 피곤하다. 피곤하다죠? 그쵸? 근데 이 앞에다가 because를 써서 because I'm tired 하면 무슨 뜻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피곤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앞에 쓰입니다. 접속사라고 불리는 것들은. 접속사 중에서 이거 말고 뭐도 배웠냐면 이런 것도 배웠어요. That은 뭐 만드는데? 저거. 건 만드는데. 됐습니까? 내가 피곤하다였는데 내가 피곤하다라는 것을 너는 알고 있냐? 내가 피곤한 거 너 알아? 이 앞에다가 너 알아? 붙여주면 되겠네. 엄마한테 엄마가 숙제 왜 안 했어? 말했더니 해리가 뭐라 그래? 엄마한테 엄마 알고 있어? 내가 피곤하다라는 거 내가 피곤한 거 알아? 막 대드는 거죠. 이러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네. 이런 것도 that도 겉 만드는 접속사 that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will have to가 무슨 뜻이죠? 해야만. 자, have to만 하면 해야만 한다야. 근데 will이 붙었어. 그러면 해야만 할 해야만 할 것이다. will의 뜻이 뭐예요? 뭐뭐 할 것이다죠. 언제 일을 얘기할 때 씁니까? 미래에 할 일, 앞으로 할 일 할 때 쓰는 거고요. 그래서 뭐뭐 해야만 할 것이, 아, 뭐뭐 할 것이다고 해야만 한다를 합치면 해야만 할 것이다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뒤에는 하다시를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까? 그럼 you will have to go 하면 뭔 뜻일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가야만 할 거야. You will have to go. 됐습니까? 그럼 너는 먹어야만 할 거야. You will have to. You will have to eat.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너는 되어야만 할 거야. You will have to be. You will have to be careful. 뭘까? 조심. 조심해야만 할 것이다. 어? 얘가 왜 필요하냐? 자, have to 뒤에 무슨 신호라고 그랬어요? 하다 신호라고 그랬죠? 그럼 careful의 뜻은?
조심하는 이란 어떤 시죠? 어려 그렇죠. 어떤 시 앞에다가 뭐 붙이면 여기서는 비동사죠. 어떤 앞에 비동사 오면 조심하느니 조심한다가 되고 요렇게 하다시 덩어리가 되네요. 조심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넌 조심해야만 할 것이다. You will have to be careful.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you will have to 선생님 지금 쓰는 건 틀렸거든요. 오케이. You will have to be forget 했는데 왜 틀렸을까? 그건 그 이유는 forget의 뜻이 뭐예요? 있다. 있다면 무슨 시야? 하다시. 그러니까 얘가 왜 있어? 필요 없죠 얘는. 그러니까 그럼 you will have to forget은 무슨 뜻일까요? 할 것이다. 넌 잊어야만 할 거야. 됐습니까? Will have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되고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will이 있으니까 양념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해야만 한다. 스펠링을 틀리고 있어. 뭐뭐 해야만 한다는 뭐예요? Should죠. 됐습니까? Should. 이제 should 틀리지 않게 써야 되겠어. 그 다음에 이 조심해야 될 녀석이 하나 있는데요. 이 녀석이요. 친구가 How are you? 라고 물었어. 근데 보통 뭐, 내가 뭐 괜찮으면 뭐라고 합니까? I'm fine. I'm fine이죠. 그쵸? 이때 fine의 뜻은 좋은이야. 그쵸? 근데 fine이 좋은이라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뜻도 있다? 오케이, 여기에 나오죠? Pay your fine. 이거 무슨 뜻이래요? 페이어 파인 기억이 안 납니까? 여기는 썼는데 기억이 안 나나 봐요. 파인이 괜찮은 이라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고요? 벌금. 그럼 페이어 파인은 무슨 뜻이 된다고 배웠어요? 벌금을 내다. 그렇죠. 벌금을 내다. 페이가 하다십니다. 페이 뭐 하다? 지불하다, 내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pay a fine은 무슨 뜻이라고요? 벌금을 내다. 벌금을 내다, 벌금을 지불하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you will have to pay a fine은 무슨 뜻일까? 너는 벌금을 내야 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You should pay a fine. 너는 벌금을 내야만. 그렇죠. 벌금을 내야만 한다. You will pay a fine. 너는 벌금을 낼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ravel 틀렸고요. Travel 뜻이 뭐예요? Travel. 여행하다죠, 여행하다. 자, 이제 선생님이 다섯 개씩 몇 개 틀렸는지 얘기해 줄 테니까 선생님 거 다 보고 고치시고요. 오케이. 이거 고친 거 선생님한테 이거 보내주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